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크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네,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고요. 이제 로즈베리 생크림 티라미수 해가지고 오늘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후식을 그 라면 먹어요. 네, 이쁘게 좀 잘라볼게요. 저 이거 칼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 칼인 이게 칼인 거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이건 좀 이건 좀더 녹아야겠는데? 이거 살짝 녹여가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 와, 개똥이 힘 센데 이거. 우와, 거의 얼음인데? 티라미수. 네, 이 개똥이 쌍남자죠. 네, 남자 중에 남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케이크. 동그란 것부터 먹어볼까요? 이게 장미처럼 이게 약간 향이 나더라고. 아까 냄새 맡아봤거든요. 진짜 살짝 향이 나요, 꽃향이. 꽃향이 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건데? 그 뭐죠, 여러분들? 머랭 쿠키. 약간 머랭 쿠키인데요. 진짜 이거 꽃향이 그게 있으면서 약간 달달한 케이크네. 약간 달달해요. 맛있어. 아니, 딸기 맛은 그렇게 안, 딸기 맛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달콤맛? 약간 씨처럼 씨 같은 것도 살짝 씹혀요. 맛있네. 이쪽 막아볼게요. 맛있어. 우리 파스타님도 반가워요. 유튜브에서 보고 왔어요. 아니요, 투썸에서 샀어요, 투썸. 머랭쿠키랑 같이 먹어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여기 꽃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보이죠? 꽃이랑 머랭 쿠키랑. 와, 달달하면 두배 정도 되네요. 이거 따뜻한 우유예요. 인사 좀 해주라고. 와, 우리 아모르 파워인이 반가워요. 아이디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갈라타고님도 반갑습니다. 이거 먹고 왕뚜껑 먹으려고요. 한 3개 정도? 이것도 먹을게요. 살짝 녹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로즈베리 생크림이에요. 이게 원래 티라미수가 살짝 30분 정도 해동시켜서 먹으라 해가지고 30분 기다렸거든요, 방송. 근데 그대로네요. 흘려 보였다.
이거 티라미수요. 이건 살짝 해동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커피가루가 그게 돼 있어가지고 드셨을 때 조심히 먹어야 돼요. 아직 속초 같진 않아요. 좀 더 해동이 돼야 돼요. 코가 간질간질하네. 맛있다. 우리 제가 쿠키 아이스박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사러 갔는데 다 팔려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다른 거 사왔어요. 근데 왕뚜껑 세게 먹을 것 같아요. 따뜻한 위에 먹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달달하면 이름 제가 먹방 끝나고 다 읽어줄게요. 기다려봐요. 알았죠?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직 이 꽃은 먹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와, 향이 향이 장난 아니네요. 먹으면 안 돼요. 혹시 초콜릿일까봐 혹시 초콜릿일까봐 먹었는데 역시 아니에요. 네, 이거 커피가루예요. 드셨을 때 헛기침 나오니까 조심히 먹어야 됩니다. 대통령 고급 디저트 드시네요. 저도 자주 먹진 않아요. 네, 진짜. 원래 예전에는 친구 생일이거나 그럴 때만 먹는데, 맞죠? ASMR 소리 들려줘요. 여기 꼬르륵 소리가 나지? 우리 민규님 5,000원 감사합니다. 맞죠? 케이크 아무런 날도 없을 때 먹으면 기분이 묘하지 않아요? 기분이 약간 묘해요. 이게 약간 달달하면서 향이 나요. 한번 드셔보시면 향이 나요. 이거 되게 부드럽고 이게 약간 해동되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맛있다. 아메리카노 빨 데가 없냐? 잠깐만요. 빨 데가 없네요. 아, 우리 현민님 1,500원 고맙습니다. 보기만이 더 추워요? 근데 그렇게 차갑진 않아요. 이게 약간 해동이 안 돼서 그러지. 여자친구랑 보고 있어요. 좋겠다. 여자친구랑 보고 있고 케이크 이건 진짜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야 돼요.
와. 개떡님은 모쏠 아니죠? 아닐 것 같이 생겼다고. 아, 모쏠이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맛있기는 제가 원래 생크림을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로즈베리 생크림이 더 맛있고요. 티라미수는 해동만 좀 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두 개 합쳐서 잠깐만요. 영수증 가져왔어요. 다 해서 67,900원이요. 로즈베리 생크림 27,000원. 티라미수가 33,000원 정도 하네. 우리 슈나님이 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다 먹고 라면 먹을 것 같아요. 머릿결이 빛나죠? 린스 바르고, 아, 린스하고, 그 다음 오일 그거 바르고, 머릿결이 상해가지고. 전혀 느껴지는데요? 약간 근데 이게 향 때문에 막 못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향 때문에. 우리 민규님이 또 5,000원 고맙습니다. 우리랑 같이 먹어줘요. 아, 꿀잼가 감사합니다. 아, 얼음 ASMR은 내일 모레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케이크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해동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들 얼음은 색깔 넣어서 만들게요. 약간 파란색, 빨간색, 약간 보석처럼. 어우. 네, 티라미수 먹을게요. 왜 이렇게 안 녹니? 어? 얼음이니? 어? 분명히 30분만 해동하면 된다 했는데. 응?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이거. 이건 따뜻한 걸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건 따뜻한 우유야. 전자레인지 돌려봐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나 진짜 전자레인지 돌리고 싶긴 해요. 맞죠? 전자레인지 좀 돌릴게요, 이거. 와. 내가 지금 이거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지, 지금, 어? 나는 분명히 빵을 먹어야 되는데. 한 15초 돌릴까요? 아메리카노요? 단 거를 많이 안 좋아해요. 이거 좀만 돌릴게요. 아, 너무 차갑다. 와. 춥다, 추워. 와. 어우, 추워. 좀 뺄게요. 아, 같이 한 날도 있어요. 잠깐 이렇게 따로 하다가 같이 한 날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더 해야 돼, 좀 더. 딱딱한데요? 진짜 많이 얼어져 있나봐요. 와. 오케이, 오케이. 와. 진작 이동할걸. 아니, 여자친구 없어요. 와, 이거 아직도 딱딱하네, 살짝. 그래도 아까보다 나아요. 이거지, 어? 와. 진짜 해동해서 먹어요, 여러분들. 와, 이거지, 어? 티라미수 진짜 맛있죠? 촉촉한 거 보여줄게요. 아, 여긴 아직도 덜 됐네요. 저 군대는 20살 때 갔다 왔어요. 야, 케이크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저도 원래 생일 때마다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먹방을 일을 하니까, 아, 당첨자 발표 아마 거의 12시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덩님, 덩키님한테 잘생겼다 말해주라고. 덩키, 너 잘생겼대.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오. 좀 먹어볼래? 로즈 케이크 맛있나? 응? 로즈 케이크. 이게 맛있긴 해. 아, 진짜? 응. 한 입 줄게. 이건 좀 아깝긴 한데. 저도 아껴 먹고 있는 건데, 특별히요. 케이크는 많이 먹는 것보다 진짜 딱 이렇게 한 조각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해요. 응, 그대로 먹어. 나 숟가락 먹어도 돼, 잠깐. 향이 특이하다. 향이 나지? 내 건 장미향. 어우, 추워. 뜨거운 거 먹어야겠다. 좀 보여줘요. 아까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계속 보여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안 보여줬는데. 그래. 도대 옆에서 추워가지고 이불 덮고 누워있어요. 아니요, 최태는 둘 다 읽어요. 제가 형님입니다. 아니요, 1차 먹방하고 그 추우니까 이제 왕뚜껑 라면으로 간단하게 좀 먹죠. 아, 저 머리 염색해서 근데 제가 갈색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레드 향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스박스 먹고 싶었는데 다 떨어졌더라고요. 진짜 먹고 싶었는데. 다음엔 아이스박스 해볼게요. 애쉬 블루도 이뻐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 떡면 진짜 잘 드시네요. 이 정도쯤이야 뭐 거뜬하죠. 염색이 진짜 많던데 골드 브라운도 이뻐요. 이거 옷은 남인천하에 샀어요. 흑발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검은색이 미용실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칙칙하게 왜 검정색하고 그래, 밝은색도 좀 하고 그래 이러면서 그러다 염색하게 됐어요. 아, 티라미수 먹고 있어요, 같이. 케이크, 투썸 케이크요.
예전에는 단 걸 잘 못 먹었는데 이거 단 것도 자주 먹잖아요. 이제 적응이 돼요. 그냥 그래요. 맛있고 먹다 보면은 맛있어. 아니요, 저는 먹방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고요. 아니, 많이 먹진 않았고요. 제 위를 늘리려고 일부러 먹방 끝나고 바나나도 더 먹고 그랬어요. 맛있다. 블루블랙이 무슨 색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그냥 검정색이네. 약간 그렇게 도나? 아, 인스타 잘 보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 하세요. 술 먹방 안 하냐고요? 인생 이야기 듣고 싶다고. 뭐 그런 거는 뭐 소통 시간에 그냥 해줄 수 있죠. 제 인생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소통 시간에도 언제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 해동할까? 와, 딱딱하네.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제가 마지막 연애가 3년 전일 거예요. 3년 전. 제가 아마 이제 4년인가? 24살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니까 이제 한 4년? 집이 살짝 추워요. 이게 냉공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광주는 더 춥잖아요, 지금. 맞죠? 아니요, 눈이 녹고 그렇진 않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래됐네요.
아, 멀리서 보면은 블랙이고 파란색 빛이 돌구나. 랜선 연애는 해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랜선 연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우유랑 먹을 거야, 이번에? 바로 라면 먹어야겠다. 라면 진짜 땡긴다. 회두개 정도 그냥 먹죠. 라면 간단하게 세개 정도만 먹게요. 네, 만나면 인사해도 되죠. 저도 되게 좋죠. 약간 배부르기라 그러기보다는 좀 추워서 힘들었어요, 지금.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